지난달 스페인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유럽 전역의 청년들이 유럽의 부흥을 위한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40개국의 청년들이 40주 동안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도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유럽 40개국의 청년들이 부흥을 소망하며 40주간 릴레이 기도 운동 리바이브 유럽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이 기간 그들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 릴레이 기도 운동의 첫 번째 주자는 이탈리아 청년들이 맡았습니다. 인구 6천만 명, 고구마율 1.2%의 나라 이탈리아. Revive Pisa. Revive Siena. Revive Bologna. Revive Milan. Revive Italy. Revive. 청년들은 리바이브 유럽 기도 운동을 알리기 위해 각자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1분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한 국가씩 총 40개국의 청년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기도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리바이브 유럽 기도 운동은 IFES 유럽이 주관합니다. 이 단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유럽의 국제학생운동 단체로서 유럽 복음화 전략을 세우는 종교단체입니다. 사라 브로이엘 IFES 청년 기도 운동 단장은 유럽의 기도 언론 에반겔리컬 포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리바이브 유럽을 통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유럽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당장 10개월간의 기도 운동이 끝나는 올해 12월에는 독일 칼스루헤에서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유럽 부흥의 불씨를 키워간다는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